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즐거운 과학 시간이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천안 용곡중학교의 이지영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영상을 틀어준 친구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은 무슨 꿈을 꾸시든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학습 자료가 있어요. 아직 학습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의 아래에 URL이 올라가 있으니 학습 자료를 지금 바로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학습 자료를 준비한 학생들은 지금 잠시 기다리면서 미리 오늘의 학습 내용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운동의 기록과 등속 운동입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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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학습 자료가 없는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필기 도구를 준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어서 할 건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걸 다시 돌려보기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예쁜 댓글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읽고 피드백을 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 눈에 띄었던 예쁜 댓글들, 수업에 관련된 질문이라던가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이 어떻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 친구들의 댓글 이름들을 PPT 화면에 띄었고요. 자, 그러면 없는 이름 친구 오늘도 나왔네요. 피카소도 나왔고 네, 많은 친구들이 와 있는데요. 그러면 PPT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하기 전에 집중력을 팡팡 높이는 선생님이 체조 하나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 쇄골 아래에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손으로 세게 눌러주시면서 쓰다듬으면 순간적으로 뇌로 지나가는 혈류량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순간 집중력이 팡 향상된다고 하니까 벼락치기 공부할 때 또는 시험 직전에 이런 체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내용은 운동의 기록과 등속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펜싱 경기를 본 적 있나요? 자, 매우 빠른 움직임과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매력적인 스포츠인데요.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심판들은 어떻게 판정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운동을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건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처럼 재빠르게 공격하는 펜싱. 이처럼 펜싱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선수의 동작들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갑니다. 과연 선수들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면 운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의 속력이 빠른 것일까요?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보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구할 수 있는데 연속 사진과 같이 걸린 시간이 모두 같을 때에는 이동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빠르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린 것입니다. 따라서 선수의 모습이 더 멀리 떨어진 오른쪽 선수의 속력이 더 빠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면 물체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소리가 작다는 친구들 피드백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을 조금 해본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볼 때, 그때 바로바로 캐치해야 되는 만약에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말이 모터를 단 듯이 너무나도 빠르다
하는 친구들은 그때그때 색깔 있는 하트로 표현해주면 선생님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선생님에게 질문할 게 있다 하는 친구들은 파란색 하트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입에 모터를 다셨나요? 소리가 너무 빠릅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노란색 하트를 달아주면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물체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여 속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 거리, 시간 속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색이 칠해진 글씨가 오늘의 중요한 키포인트겠죠. 자, 보니까 시간, 기록, 속력, 등속 운동, 거리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중에 시간, 속력, 이동 거리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려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 시작할 때 같이 다시 한번 개념 짚고 넘어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등속 운동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이 단원이 어느 시험 범위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네, 질문이 있다는 학생이 있네요. 리린, 질문이 뭔가요? 말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랑 댓글창이 오는 거랑 몇 초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선생님이 멈춘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아, 선생님이 댓글창을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노란색 하트. 아, 이거 1단원 아니지 않나요? 아, 지금 배우는 건 여러분, 1단원과 2단원 내용보다 선생님은 3단원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1단원 내용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연관되고 2단원 내용도 상대적으로 오늘 배우는 내용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여러분이 그래도 독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단원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 낯설 것 같아서 선생님은 3단원부터 수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1단원, 2단원의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은 이번 주부터 EBS에서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 선생님의 강의를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트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질문하고 싶을 때는 파란색 하트,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를 때는 노란색 하트 보내주면 되고요. 아, 선생님 수업 너무 좋네요. 이해 잘 돼요. 그러면 굿.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면 되고요. 물론 마구마구 보내면 안 돼요. 그럼 중요한 댓글을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자료들은 비상교과서의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새 날씨가 너무나 좋죠. 선생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제 공원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달려보았어요. 선생님이에요. 너무 빨라서 발이 보이지 않네요. 놀랍죠? 자, 가와 나 사진 중에 어떤 선생님이 더 빠를까요? 나. 가라고 적어준 친구도 있고요. 네, 정답은 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인적이 없는 곳을 다녀왔어요. 자, 이 사진은 모션 캡처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한 장의 사진에 합쳐서 나타낸 사진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가와나 누가 더 빠르냐?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 자, 사람 한 명 한 명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겠죠?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자,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었는데 거리가 더 많이 이동한 나가 더 빠른 게 되겠죠.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단원명은 무엇이냐면 운동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운동에 기록하는 방법과 등속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가와 나 누가 더 빠른지 비교를 했는데요. 선생님은 과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과학을 하고 있죠? 우리 과학은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또 숫자로 비교하는 거 좋아해요. 자, 가와 나 누가 더 빠른지 숫자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교과서는 없어도 됩니다. 선생님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학습 자료를 이용해 주면 되고요. 교과서가 없더라도 선생님의 수업만 들으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뭐 자료가 있다면 부족한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빠른지 수치로 보고 싶어요. 근데 과학은 또 단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한 것 같아서 더 단순하게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점을 찍을 거예요. 네, 여기 댓글들에 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과 선생님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려면 수치를 재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되냐? 자를 갖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진을 찍은 간격이 1초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눈금 한 칸당 10cm라고 할 때,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쟀는데요. 자, 점 0번부터 점 1번까지 총 15칸 있습니다. 15칸으로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빠르기는 얼마나 될까요? 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초속, 네네. 10cm per sec, 1.5m per sec, 100cm per sec. 너무 느리면 빨간색 하트,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네요. 마하 음속 나왔고요. 네, 친구. 네, 잘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아직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금 넘어가고 이어서 더 배울 거니까 어렵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떻게 따지냐? 1초에 선생님은 그럼 몇 미터 이동하는 건가요? 네, 150cm, 1.5m를 달려가죠? 와우, 그러면 100m를 66초에 뛰는 거예요. 엄청나게 느리네요. 자, 이렇게 지금 사진을 이용해서 선생님의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맛보기로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빠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속력 개념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란 무엇이었죠?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 속력이라고 하고요. 식은 이렇게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 느리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빠르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선생님 중간중간 알아서 조정을 해볼 테니 그때그때 피드백 해주셨으면 해요. 자,
자, 그러면 새로운 물리량 나오면 우리가 단위를 함께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이동 거리는 미터, 킬로미터 등등등 단위를 쓰고요. 시간은 S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초, 분, 시 표현해요. 초를 영어로 세컨드, 세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터 퍼 초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미터 퍼 세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미터 퍼 분, 킬로미터 퍼 시, 시는 영어로 아워니까 H로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친구들 중에 댓글에도 있어요. 거속시, 거속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거속시는 지금 나와 있는 식에서 어떻게 바꿔주면 거속시가 나오나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식에서 아이고, 좀 삐뚤어졌는데요. 시간을 곱하면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속시 식이 다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 바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이죠. 네, 지금 중학교 3학년 과학 수업 맞고요. 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시간 기록계, 다중섬광 장치 등이 있습니다. 자, 다중섬광 장치부터 보면, 방금 선생님이 달렸던 사진을 찍었던 게 바로 다중섬광 사진이에요. 자, 다중, 여러 번, 섬광, 빛을 쏘아서 찍은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한 사진이고요. 자, 아래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보드를 멋들어지게 타고 있는데요. 자, 아래쪽은 지금 상대적으로 간격이 굉장히 멀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네, 간격이 멀어요. 그러면 속력은 빠를까요? 느릴까요? 네, 맞아요. 빠른 거겠죠? 아, 네. 스페이스바 천천히 눌러달라는 친구가 있어서 미리미리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의 간격이 가까워요. 자, 이럴 때는 속력이 당연히 어떻게 된 걸까요? 느린 거겠죠? 여기 정우혁 학생이 아주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는데요. 자, 속력이랑 속도랑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속력은 시간과 이동 거리에 대한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속도는 방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땅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요이 땅 해서 5초 동안 10m 갔어요. 그러면 이때 속도는 5초 동안 10m 갔으니까 2m per sec가 되고요. 자, 반대로 선생님이 이번에는 5m 갔다가 5m 돌아왔어요. 그럼 이때 속력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5초 동안 10m 갔으니까 속력은 똑같이 2m per sec예요. 하지만 방향은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위를 따지게 됩니다. 처음과 끝점의 이동거리를 차이를 따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움직이지 않았죠? 1초 동안 갔다가 1초 뒤에 돌아왔어요. 자, 그럼 변위가 0이에요. 그러면 분자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속도는 0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해가 되나요? 속력과 속도는 이동거리냐 아니면 이 이동거리에서 방향을 따지냐 변위를 따지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주 아주 중요한 시간 기록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별표가 쳐져 있죠? 네,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 오늘 계속 복습할 거니까 어려워도 지금 꾸준히 수업 들으면 끝날 때쯤에는 조금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건 학생이 질문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중요 개념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 기록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시간 기록계 실험 도구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 PPT 화면의 구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기록계는 이렇게 누워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종이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종이 테이프를 쭉 찢어서 자, 이 시간 기록계 사이에 끼워 넣고 선생님은 이 반대쪽 끝에 원래는 가로로 책상에 두고 하는 실험인데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게끔 선생님이 세로로 들고 있어요. 원래는 바닥에다 놓고 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자, 한쪽 끝을 운동하는 물체에다 놓고 잡아당길 건데 자, 여기 안에 뾰족한 바늘이 들어있어요. 이 바늘이 탕탕탕탕탕탕 이 종이 테이프에 점을 찍게 될 건데요. 이거 집에 없어도 돼요. 학교에 있습니다. 자, 탕탕탕탕 점을 찍는 동안 물체가 운동하게 되면 이 점이 찍히는 위치들이 변화하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전원장치를 키면 점이 다다다다다다 찍히고 이렇게 하면 이 종이 테이프에 점들이 찍혀 있는데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더 진하게 표시를 하고 왔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종이 테이프에 점이 찍히게 되죠. 이런 점을 우리가 때려서 찍힌 점이라고 해서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PT로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타점 기록계의 속도가 얼마였냐면 바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선생님 입으로도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1초에 60번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60분에 1초 진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자, 종이 테이프에 타점이 주어졌어요. 자, 아까 봤던 내용이랑 비슷할 텐데요. 자, A 종이 테이프의 물체의 운동과 B 종이 테이프의 물체의 운동, 어느 것이 더 빠를까요? 네, 어떤 것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까 선생님의 사진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A, B. 네, 대부분 B라고 해주네요. 네, 마찬가지로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멀수록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점과 점 사이에 찍히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1초 동안 1m 이동한 사람보다 1초 동안 5m 이동한 사람이 더 빠른 거겠죠? 그래서 간격이 더 먼 B가 더 빠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네, 맞아요. 타점이 만약에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면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운동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은 1단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기록계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시간 기록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시작 지점이 어딘지 찾는 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선생님이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바로 손을 준비하세요. 손. 자, 여기 시간 기록계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자, 물체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 수레가 이 종이 테이프를 끌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1번 점과 4번 점 중에 누가 더 먼저 찍힌 걸까요?
1번과 4번 점 중에 누가 더 먼저 찍힌 걸까요? 아우, 네. 김찬희 학생이 1바로 얘기를 해줬네요. 박신유 학생, 재미있으면 어쩌고저쩌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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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네. 이렇게 있네요. 자, 맞아요. 1번 점이 먼저 찍힌 거겠죠? 자,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인데 종이 테이프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자, 움직이는 운동 방향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점이 바로 시작점이다. 끌고 가는 물체랑 가장 가까운 점이 시작점이다.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1번 탕탕탕 빵야빵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연락할 사람 찾는 채연채연 친구는 동창회 하고 싶으면 다른 SNS 이용하시고 여기서는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없는 이름 학생, 이동 방향만 알면 처음 시작점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종이 테이프에서 운동 방향이 주어졌을 때 A와 B 중에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자, 손을 준비해 볼게요. 찌익 끌면. 네. 어느 쪽이 시작점이죠? A예요? B예요? 자, 끌고 가는 쪽에서 가장 가까운 B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답이 갈리는데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끌고 가는 쪽. 끌고 가는 쪽이 여기가 가장 첫 번째로 점이 찍힌 곳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반대 방향이니까 C랑 D 중에 어디가 첫 번째겠어요? 네, C, C,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C쪽으로 끌고 가니까 손과 가까운 C점이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걸 왜 배우냐면, 자, 문제에서 이렇게 타점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운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시작점은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자,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종이를 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종이를 끌어갔을 때 그 손 바로 옆이 시작점이겠죠. 네, 그러면 운동 방향으로 손 종이 테이프를 끌었을 때 가장 앞에 있는 손 가까이 있는 점 왼쪽이 시작점이 될 거고요. 자, 이때 속력은 그러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었을까요? 감소하는 운동이었을까요? 네, 벌써 대답을 척척 해주네요. 증가하는 운동이죠. 이렇게 풀어주면 우리 시간 기록계에서 아주 중요한 1포인트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두 번째 팁. 타점 간격을 이용해서 속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바로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자, 타점 기록계에서 제일 어려운 거 바로 이 시간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이 시간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문제가 있어요. 타점 간격 하나를 주어준 게 아니라 타점 여러 개의 이동 거리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시간도 타점이 여러 번 찍힌 시간을 따줘줘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시간은, 자, 여기 이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가는데 시간이 60분에 1초가 걸렸네요. 그럼 이 간격이 지금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여섯 개예요. 그러면 시간은 60분에 1초씩 6칸이니까 이렇게 될 테고 이동 거리는 10cm가 되겠죠. 네, 운동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운동의 속력이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김이나 학생, 피드백이 너무 훌륭해요. 선생님이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이거 숫자로 약분 계산 해주면 100cm 퍼 초라고 하고, 선생님 이거 막대기 퍼라고 읽는데 초당, 분당, 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cm 우리 미터로 바꿔주면 1m 퍼 초, 영어로 바꿔주면 1m 퍼 세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이에
종이 테이프에 적혀 있는 타점을 통해서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물체의 운동을 속력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분류한 운동 중에 첫 번째, 우리 오늘 등속 운동을 살피고 갈 거예요. 자, 등속 운동은 말 그대로 같을 등에 빠를 속, 등속 운동입니다. 네. 자, 등속 운동의 예시, 우리 주변에 케이블카, 놀이공원, 리프트, 무빙워크 등등등이 있는데요. 자,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무빙워크. 골라먹는 재미를 쏠쏠하게 만드는 회전초밥의 묘미, 컨베이어. 스키를 타기 위해 높은 곳을 오르는 데 사용하는 스키 리프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 그렇다면 등속 운동이란 무엇일까? 등속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해요. 등속 운동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따라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 돼요.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내는데요. 기울기가 클수록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크므로 속력이 커져요. 또한 등속 운동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과 속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 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 돼요. 다시 말해,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고 속력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해요. 네. 등속 운동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중간에 그래프도 나와서 놀란 친구들 있을 텐데요. 아이고, 뭐야.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고요. 아까 누가 졸리다고, 김다빈 학생, 일어나세요. 김다빈 학생 기지개 한번 피시고요. 김다빈 학생 고개 한번 돌리고 박수 다섯 번 치세요. 네, 그러면 등속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이 테이프가 주어졌네요. 우리 이제 이걸 보면 종이 테이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종이 테이프의 간격이 일정하네요. 아, 그러면 등속 운동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종이 테이프의 타점 간격이 일정한 등속 운동.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점 찍는 거, 점 간격 따지는 것도 선생님 너무 귀찮고 복잡해요. 더 간단하게. 한눈에 숫자도 필요 없게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게 되는 건데요. 자, 등속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테이프를 일정한 시간 간격별로 얼만큼 움직이는지 그 빠르기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종이 테이프를 쭉쭉 찢어서 세로축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PPT 화면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속 운동은 같은 시간 간격으로 쭉쭉 찢으면 당연히 거리도 짧겠죠. 아니, 거리도 같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세로축이 속력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 아, 종이 테이프는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왜 속력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자, 속력은 만약에 이게 이동 거리라고 한다면 등속 운동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동 거리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종이 테이프를 찢어서 나타낸 그래프는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게
나타내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동거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자, 아까 이동거리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배운 거 있었죠? 이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만약에 속력이 3m per sec, 시간이 5초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동거리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3m per sec 곱하기 5초 하면 15m가 나오는데 이건 바로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되네요. 자, 요거까지 알게 되면 퍼펙트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내용 등속 운동의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를 볼 건데요. 네. 자, 아까 말했듯이 이동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과 이동 거리는 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울기 구하는 식 뭐였죠? 가로축분의 세로축이었는데, 가로가 시간, 세로가 이동거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기울기가 되는데 이건 바로 속력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속력이 더 빠르면 기울기도 더 커지겠죠. 요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력과 이동거리 물체 운동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이 1m per sec인 물체 운동입니다. 자, 1초에 1m씩 꾸준히 움직이고 있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속력이 두 배로 증가한 2m per sec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슬슬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수업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속력이 두 배로 증가하면 기울기도 두 배로 증가하는 거 눈에 보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형성평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물체가 등속운동을 할 때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 반비례? 네, 비례입니다. 스테판 카이리님, 1바로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네, 다른 친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정답을 보여줬네.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가요? 일정하게 커지나요? 네, 당연히 일정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자, 종이 테이프를 일정한 타점 간격으로 잘라 붙인 것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물리량은? 자, 기역에 들어갈 물리량은 무엇일까요? 기역은? 선생님, 방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동거리인지 속력인지 맞춰주세요. 네, 피카소 1등으로 기역은? 틀렸네요. 네, 기역은 속력, 니은은 시간입니다. 다른 친구들 이제 막 답이 우수수 나오네요. 자, 4번 문제. 자, 그림은 1초에 60번 촬영한 사진으로, 자, 표시된 구간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자,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인데요. 자, 시간 60분의 1초씩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자, 60분의 1초씩 여섯 칸이 있어요. 그럼 이동한 거리는 5cm. 자, 약분해서 따져주면 10분의 1, 그러니까 0.1초 분의 5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50cm per 초가 될 테고,
미터로 표현하면 0.5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정답 많이 틀렸는데요. 2번입니다. 맞춘 친구들 아주 훌륭해요. 자, 5번 문제. 자, 그림은 직선상을 운동하는 여러 물체의 운동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자, 운동 방향이 주어졌어요. 자, 1번, 2번 중에 시작한 위치가 어디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손 준비하고요. 운동 방향으로 끌어보도록 할게요. 네, 운동 방향으로 끌으면, 자, 1번, 2번 중에, 아주 이제 친구들이 잘 이해했네요. 2번이 시작한 점이 되겠죠? 자, 그럼 A는, 자, 등속 운동인가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인가요? 네, A는 타점이 일정한 등속 운동. B도 등속 운동. 자, A랑 B 중에 누가 더 빠르죠? A랑 B 중에 누가 더 빠르죠? 네, B가 더 빠릅니다. 자, C는, 어렵다. 속력이 변화했어요. 자, 점점 증가한 걸까요? 감소한 걸까요? 네, 벌써 TR0922님. 네, 감소하는 운동이겠죠? 반대로, 그럼 D는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 될 거예요. 아주 잘 맞춰주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딱, 그래프 나와요. 그리고 선도 두 개예요. 그러면, 일단 못 풀겠다 넘어가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로 바꿔보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빠져주면 되죠. 자, A랑 B. 자, A는? 자,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속력을 따질 때는 시간 1초인, 분모가 1이 되게끔 골라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A는 1초에 60m로 움직이니까 A의 속도는 60m 퍼 초가 되고 B는 30m 움직이게 되죠? 여기 미터 퍼 초. 글씨 너무 못생겨서 죄송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 등속 운동이니까 지금 그래프가 등속 운동의 모양과 일치하죠? 자, 등속 운동,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운동의 기록과 등속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타점 기록계가 나왔을 때 운동을 분석할 수 있고, 자, 등속 운동,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이게 등속 운동이구나라고 알면 아주 오늘 배운 내용 100% 이해한 훌륭한 학생입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한 번에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이 테이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운동, 그 중에서도 자유낙하 운동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비가 내리고 있는 하늘에서 공중에 비를 멈추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금요일 2교시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 대한 피드백 조금 더 하고 싶은 친구들 지금 얼른 적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